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KG그룹 측은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에 쌍용차 인수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G그룹은 동부제철 인수 당시 손잡았던 사모펀드 캐터스 프라이빗 에커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케이지 그룹은 국내 최초 비료 회사인 경기화학에서 시작해 전자결제 업체인 이니시스와 동부제철, KFC 코리아 등을 인수하며 영역을 확장한 기업입니다.